베트남 최고의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SGO48이라고 불리는데요. 48명인가? 아무튼 SGO48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군요. 레옹 응우엔 나으타오 2000년생 레 응우엔 풍리 봉옥 수원가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봉옥 수원가 아 이것도 기스로 뽑나봐요. SGO48 꺼우목 온 안타오 껀까똥 후이노우 껌쩌우 팜럼 아이쪽 응우티 껌니 응우엔 레응옥 아인상 오? 저 아인상 괜찮은데요? 아인상 응우엔 레응옥 아인상 이쁜데요? 저 아인상씨 좋네요. 어 2006년생이네요 아인상. 코트님 40살까지 결혼 못하면 베트남 여자 사시죠? 뭐라는 거야 이 씨발놈이. 응우엔 레이옹옥 나왔던 이름 아니야? 응우엔이 많이 들어가네. 응우엔이 많이 들어가네. 매번 들어가네. 이도 이 이분도 응우엔이야? 응우엔 쫑똥삐. 응우엔 타인 황미. 응우엔 티니. 응우엔 티레. 응우엔 티민트. 응우엔 티퉁아. 응우엔 홍정 레티투응아 레티투응아 응우엔이 진짜 많네요. 네 찐까뜨엉은 포텐 좀 있는데리요. 쩐까뜨엉 응우엔 바이럴 그냥 피식하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레디 투 옹아 보고 진짜 빵 터졌네. 응 시집안이 다 해먹네. 응디 흔들어라. 응엔 쫑뚜어 껑삐가 좀 예쁘노.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원탑은 이 친구도 괜찮아. 응엔 똥뿌이 똥비 이 친구도 괜찮네. 아인상이랑 아인상이 강아지상이네. 이쁘게 생겼다. 아, 이 베트남 여자들 진짜 이쁘네요. 베트남 여자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이쁘다. 베트남 여자들 이 베트남 여자의 사랑 방식과 반문화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좀 잠깐 치워놓을게요. 혹시라도 뭐가 뜰지 모르니까. 베트남 여자의 사랑 방식과 반문화 요 근래 많은 분들이 베트남으로 건너오는데 관광차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자들 뭐 어쩌고 연애할 때는 가장 달콤한 여성이래요. 그러나 결혼하면 호랑이가 된대요. 저 호랑이 싫으니까 바로 패스할게요. 연애할 땐 달달한데 결혼하면은 돌변한대요. 호랑이로 무서워서 잡아먹힐까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알아보시고요.
예비군 훈련할 때이또 2년 중단했다가 이제 재개하게 됐는데요. 우후에는 한자완이 베트남식 발음이며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성씨로 우리나라의 이씨와 비슷한 개념인. 아 그래요? 한 예비군 부실 식단 고발하면서 분노했다고. 예비군 밥상이 어떻길래요? 동원 예비군 훈련 가면은 나오는 밥이 이런 수준이라는데 왜 군인에 대한 대우와 처세가 항상 예? 이런 처우가 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구라죠? 한편 부대 입소한 동원 예비군의 하루 식비는 현역 병사와 같은 11,000원 수준으로 한 끼당 3,600원 수준이다. 군대 사실 아니다. 특 사실임. 아니 이따위로 줄 거면 차라리 개돼지 정식이 낫지 않겠어요? 제가 만들어 먹는? 솔직히 맞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 먹는 것도 3,600원보다는 더 쌀 텐데요. 아니 제가 자주 먹는 거 있잖아요. 오뚜기 큰 밥 300g짜리 밥 거기다가 계란후라이 4개 그리고 고추장 참기름 다시다 이것만 있으면 개돼지 정식 뚝딱인데 저는 이딴 밥 먹느니 개돼지 정식 먹겠어요. 아니 차라리 라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 거면은 난 이러고 이거 먹느니 라면 먹겠다. 그래 컵라면이나 왕뚜껑 하나에다가 계란 후라이 대용량 만들기 개밥에서 단체 급식에선 계란찜으로 나옴. 아 진짜로? 넘어갑시다. 아니면 이거 어때요? 주먹밥 오히려 좋아.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맛다시 같은 거 밥에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빠이 볶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팩에다 해가지고 주먹밥 이만큼 주면 되지 않아요? 엄청 맛있는데 김자반이랑 이렇게 막 섞어갖고 존나 한입 먹으면 되게 맛있는 주먹밥 있잖아요. 안 돼요? 파워레프트 사랑해. 넘어가겠습니다. 취사병들이 네. 힘든 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또 당해버린 전장현 시위 4호선 또 지연됐었다 그러네요. 장애인연합 여기에서 정말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일반 시민분들한테까지 불편을 줘가면서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힘들어요. 좀 참아주세요 하고 일반 시민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또 한번 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장애인 처우 개선.
휠체어 뺏어줄게. 사다리 갖다가 이렇게 문에다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못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너무하시다. 전장현 특 1호선에선 시위 절대 못함. 쫄보들이라 1호선 특히 종로선 구간에는 시위 못함. 거긴 진짜들이 모이는 곳이라 맞아 죽을지도 모름. 거기서 했다간 1등급씩 올라갈 수도 있어. 그 정도야? 죽음의 악마 1호선. 인도였으면 그냥 사다리. 아니 악마 1호선이라니? 인도 말은. 모든 악마들을 아우르는 대악마이자 살아있는 죽음, 움직이는 할례. 아니 1호선이 뭐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존나 붙어요? 진짜 아니 1호선이 뭐라고? 아 진짜 그 정도로 빌런이 많아요? 거긴 움직이고 최소 월남전 참전 용사다. 움직이는 할렘과 너 출근길 1호던전 안 타봤냐? 모든 악마들은 아무런 대악마이자 살아있는 죽음, 진짜들만 모이는 곳. 전사들이 타는 곳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전차라는 이명당. 대원돈의 멀티버스. 지옥으로 가는 전차라는 이명답게 처음 1호선을 접하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곳이다. 아우 미치겠네. 틀딱, 정병, 노숙자라는 쓰리 콤보로 순진한 인간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잔인한 성격을 보임. 특히나 오랫동안 지옥에서 수련한 최상의 S클래스 악마만이 내뿜을 수 있다는 지린내까지 뿜어내며 멋모르고 흘러들어온 인간들을 사정없이 조사버리는 미친 새끼임. 아이고 서울공 열차 키우 이 새끼는 지 몸땡이 피지컬 믿고 이렇게 전범기 들고 전범기로 돼 있는 이 가방 메고 다니네. 씨발놈 내 앞에 있었으면 뒤졌다. 너는 거짓말 아니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런 새끼들도 다구렌 장사 없어요. 키 190이에요? 아. 아니 갑본이 아니 전범기 이거는 좀 그렇지. 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좋아하던데요. 나쁜 놈들만 그러고. 1호선은 비탈돼도 감당 못한다. 상현호니가 욱시거림 나도 팔부터 펴기 하는 탈배공. 야 1호선 진짜 무섭다. 1호선 타면 자르반 84세 이 할아버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와
야, 이래서 1호선을 거른다는 거야? 존나 빡세네 1호선. 아무튼 4호선에서 또 전장현에서 시위한다고 하니까 좀 도와, 근데 좀 요구하는 조건을 좀 도와주면은 안 되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특히 도봉산 라인 조심해라. 산악인들 지팡이 들고 빗머리통 후려 갈긴다.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1호선 태권도 할아버지가 레전드임. 전장현 요구사항. 전장현 요구사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져서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져줄 것,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해서 지원주택 10만호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 예산 3조 6,783억 원이 2021년에 책정된 복지 예산이었는데 이 중에서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24억 원을 6,224억 수준으로 증액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24억을 6,224억 원 수준으로 불렸을 시 총 4조 7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 된다. 1조 8,488억 원 증가.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 편성 요구. 장애 등급 받고 내 집 마련 지원해야 되나. 장애인 활동 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을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버스 타실 때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휠체어 타시기 편하게끔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예. 그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거 진짜 힘들대요. 장애인 전용 그 콜택시도 굉장히 수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지상 버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 약속 이행. 장애인 평생 교육법도 제정. 이동권 증진은 인정하지만 돈이 묶인 정책은 너무 속보여서 보기 역하네. 사실 이 정도면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국가가 100%의 그 장애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아닌 것 같아. 랄프 씨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하품을 많이 하시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요? 예? 로스트아크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예. 좀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예? 하품을 많이 하네 옆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년점프 플러스 전세계 서비스 예정. 아, 소년점프도 이제 저기에 뛰어드는군요. 그 뭔 서비스라 그러지 랄프야?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아, 그 OTT. OTT.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원피스, 스파이 패밀리, 체인소맨 등 최신화를 일본과 같은 타이밍에 읽고 독자들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함. 검열 있는 중국이랑 한국은 제외한다고. 응, 누누TV. 누누TV가 뭐야? 너가 좋아하는 거지? 누누TV 뭐예요? 너 맨날 웹툰 공짜로 보잖아. 쿠키 구워서 보는데요? 에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 있으면서. 그거 안 봐요. 쿠키를 어떻게 구워요? 쿠키요? 네. 돈 주고 굽죠. 그게 뭔데요? 예? 그게 뭐예요? 도토리 같은 거예요. 그거를 결제해서 보는 거야? 네. 요즘 결제해서 안 봐요. 요즘 그냥 기다려서 무료로 나온 거. 아. 빌라 거실에서 전동 킥보드 충전하다가 불났다고. 한밤의 날벼락. 인천이네요. 인천에 5층짜리 빌라예요. 시뻘건 화염이 일게 되고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고. 20여 분 만에 불은 꺼졌는데 집안은 잿더미가 돼버렸대요. 1층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도 불덩이가 떨어지고 거실에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과충전이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온 배터리는 과충전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잖아요. 좆됐네요. 이게 100%가 충전되면 빼줘야 되는 건가 봐. 이게 100%가 이상 계속 과충전되면 거기서 불이 나버린다고?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아, 예전에 핸드폰도 그래가지고 전량 회수하고 그랬었잖아. 노트7인가? 과충전이면 뭐든지 안 좋아요? 만들기를 잘못 만든 거지. 아무리 과충전이 된다 그래도 폭발해버릴 정도라면은 누가 그걸 믿고 쓰겠어. 킥보드도 좋은 거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중고 거 쓰면 안 되겠네. 디즈니 근황. 이게 뭐예요? 드라마 같은데? 중국 거 같아요? 우리나라 배우들은 없어 보여요? 한국 디즈니 플러스에만 안 나오는 드라마가 있대요. 중국 전통 드라마인데 진국 머시기. 이 의상 입는 게 조선 중기 모습이고 그리고 중국 전통 요리법이라고 삼겹살 상추쌈이 나온다고. 아, 근데 이 새끼들 이 지랄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안 보여준다는 거지. 이 새끼들 진짜 중국의 노예야 뭐야. 중국 돈이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렇게 막 환장을 하고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중국한테 넙죽 엎드려갖고 이렇게 중국 자본을 빨기 위함이 보이는데 중국 자본이 엄청난가 봐요. 자연이 평등이니 부르짖으면서 짱깨 똥꼬는 너무나도 달달하다. 이 디즈니, 애플, 블리자드. 이건 뭔지 모르겠고. 얘네들은 사우스파크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중국 자본 이딴 거 다 필요 없이 중국 존나 깐다는 거죠. 역시 살아있구만. 미국이 입에 거품 물고 견제하는 이유가 있다고.
아,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X같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외국에서도 상황이 X같은 걸 많이 마주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뭐 구애받지 않고 물가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의식 수준도 괜찮으면서 뭐 치안도 괜찮고 뭐 그런 나라는 저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디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일본. 나는 일본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 예. 난 일본이 너무 좋아. 아, 그러네. 방사능도 있고. 거기다 일본 지금 좀 겁나 덥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 폭염. 가재가 익어버린 거야. 저 일본 안 갈래요. 저 일본 안 갈래요. 10년 후에는 50도에서 60도 예언한다. 40도는 금방임. 요즘 37도까지 올라가니까. 일본 진짜 덥구나. 80년도 버블 터지기 전 일본에 살아보고 싶은 알바 면접 가면 면접비 줬다고 함. 야,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잘 살 때가 있었잖아.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먹고 살만하지 않았어? IMF 터지기 딱 전까지. 그때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했어. 88올림픽 생기고 나서. IMF가 97년에 터졌거든. 사람들 엄청 죽어나갔어요, IMF 때. 90년대 중반이 황금시대라고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이 돼요, 저도. 네. 지금 어딜 가도 먹고 살만하고 뭔가 좀 평화롭고 그런 곳은,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북미나, 북미 쪽이 아니라 어디였지? 유럽이나 이런 국가로 가서 살면은 국민들도 행복지수가 높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 어떤 부는 이룰 수가 없어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 그 복지 수준이 진짜 최고예요, 정말. 근데 그 돈을 벌어도 거기서 한 60% 정도를 나라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싸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같은 곳. 네.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다고? 저도 한국 좋은데. 아, 저 한국 싫어요. 저 한국 싫어요. 혐한 선언. 너무 더워서 싫어요. 너무 더워요. 사계절이 또렷하다는데 뭔. 아니, 사계절이 또렷하다는데 뭔 사계절이 또렷해요, 또렷하기는.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더운 나라 가서 좀 살고 싶어요. 이열치열로 가자. 더울 때 너무 더운 것 같아. 이제 장마도 거의 다 지났겠다. 우린 이제 뒤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더워서. 아마 올 여름에도 죽는 사람들 꽤나 많을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이 느낌이야. 정확하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 오히려 습한 게 아니 나는 겨울이 좋아. 차라리 추운 게 나아. 아, 여름은 진짜 버티기 힘든 것 같아. 뒤지라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온도가 40도 가까이 육박해? 대구분들 어떻게 살아요? 대구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개덥잖아요. 거기는 아스팔트에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걸으면은 슬리퍼가 쩍쩍 달라붙는다던데. 대프리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구 와갖고는 진짜 그 더위가 어마어마하다더만. 이게 습해서 그래. 탈초기 고맙다. 겨울은 껴 입으면 버틸 만한데 여름은 진이 빠져버린다. 그니까. 아니 진짜 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얼음을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을 좀 어떻게 얼릴 수 없을까요? 아니 에어컨 몇 도인데 이렇게 더워? 여름이 개 싫은 이유. 더위도 더위지만 모기가 개 킹받음. 더워요? 어 더워. 나 더워 랄프야. 아 왜 이렇게 습하게 틀어놨어 에어컨을? 예? 몇 도로 해놨는데? 24도요 24도 말고 21도! 이래서 더웠네. 근데 그 오존층이 가장 지읍 같은 게 고온 다습인 비 오는 날 끈적 이는데 방은 존나 덥고 개빡침. 그러니까 그 오존층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어. 가만히 있으면은 안 덥다고.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뒤져요. 가만히 있으면 뒤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만했어. 온도가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았거든. 여기 나오잖아.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고 하는 이유. 이때 진짜 옛날이었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6월, 7월, 8월 더위 수준이. 와 6월 미쳤다. 21도, 19도, 21도, 20도. 에어컨 틀어져 있네. 와 아무리 더워봤자 27도. 와 와 한 50년 사이에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많이 그냥 함부로 사용했네. 그치, 한 50년간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파괴하고 살았어. 하... 좆됐어 우리. 평균기온하고 최고기온하고 비교하는 머저리가 있네.
우리 집안은 흙수저라 에어컨 18도로 몰래 틀어놓다 걸리면 쓰레빠로 존나 맞음. 넌 맞아야지. 네가 전기세 한 푼도 안 보탠 새끼가 18도로 틀어놓는 건 너 존나 개념 없는 거야. 나도 18도로 안 틀어 임마. 쳐 맞아야지 저거는. 아 저는 21도 틀어요. 근데 저는 방송할 때만 좀 틀어놓고 방송 끄면은 끄죠. 더워요 더워. 지금도 엉덩이 땀 찼어요. 흙수저 집안 옛날 에어컨은 18도 해놔도 성능 뒤지게 구려서 안 시원함. 아 그치 그 옛날 거를 쓰면은 좀 그렇긴 하겠다. 옛날 에어컨 그 막 먼지에 찌들어 있고 약간 누렇게 이렇게 변한 에어컨. 에어컨 바꾸자고 해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전기 그 에너지 효율도 별로 안 나오고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건강에도 인버터형 에어컨이 최고죠. 맞아 누렇고 틀 때 냄새나는 거. 내가 18도로 틀어놓고 온도 올려야 전기세 아껴진다고 했다가 처맞은 거임 억울함. 맞아 니들 금성이라고 하냐. 우리가 앞만 틀어도 기업들 공장 탄소 배출 못 따라감. 근데 공장이 돌아가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뭔가 우리한테 그 큰 그게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좆됐다고 보면 돼요. 한 50년간 지구온난화도 엄청 심해지고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류 기업이라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누구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예?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에다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오래 쓸 수 있을까? 근데 이미 끝났어요. 다 써버렸어.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죽을 정도의 고비까지는 없겠지.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뒤졌다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해주겠지 잘 부탁한다. 22세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건 맞아요. 예. 네. 그건 맞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라도 좀 편하게 살자. 그건 맞아요. 예. 네. 우리라도 좀 편하게 살자. 국민연금이나 다 받고 죽으면 좋겠네. 국민연금이요? 그거 나올 것 같아요. 꼬박꼬박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한테 통수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지 이미 월급을 줄 때 온도 가지고 우리 실험하는 거지? 그게 아니지. 인간이 존나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지. 이럴 때 외계인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외계인들은 아마 우리 후손들 뒤지기 직전에 나타나갖고 뭔가 좀 해주긴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언제나 외계인들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밀접한 존재였으니까. 예. 자, 이 소년 소리들 그만하시고요. 아이고 이 수박 큐브를 벌써 다 먹어버렸네. 요거 두 개는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냐면은 이 안에 보면은 흰 부분이 있어. 모서리에 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걔가 영양소가 진짜 많아요. 진짜? 형 건강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아 정말? 네. 어 안 먹어. 바로 버릴게요. 어 버려. 아 방법 있어. 그 부분 빼고 먹나고요? 어님이 같이 드세요. 그럼 저항 받아요. 그렇게 하면 다 드세요. 그냥 저항 받아요. 그냥 한 입에 넣으세요. 그냥. 에이 이거 이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저렸을 때 그리 배웠는데. 진짜 이혼하고 싶게 생겼다. 아니 이거 하얀 거 먹으면 죽어요. 수박 많이 먹으면 오줌 잘 먹었습니다. 오줌 안 마려워. 이다다키마스. 박종덕 콜라 펀치 두 대 마렵자. 엘프야 담배 한 대 피우고 아 저 오줌 좀 싸고 올 테니까 네. 잠깐 앉아 있어라. 죽긴 뭘 죽어 그게 더 영양가 있는 거야. 어우, 어우 엉덩이, 어우, 아이고. 괜찮아, 애들아.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방석이? 아, 덥잖아. 아, 아이. 덥잖아. 그래, 너 이거나 먹어라. 방석 냄새 맡아봐. 잘 먹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라는 거. 다른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맛있네요. 이게 빨간색이랑 갈색이 있는데 살인 충동 어떻게 참으시나요? 월급날 이렇게 받나요? 갈색이 맛있어요. 갈색이.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요새는 뭐 매콤 달콤 뭐 그게 있더라고요. 랄프야, 저 남들 본 TV 원본 사왔어요. 좀 일으키면 안 되냐? 나도 참전할게. 도와주십시오. 네. 꼭지를 먹어야죠. 영양소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누구처럼 막 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밥 먹는데 한 시간까지는 안 걸리고요.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밥 먹는데.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힘을 씁시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 밥 세 끼는 먹는 거임? 날이 갈수록 앙상하냐? 세 끼 못 먹죠. 시간 예매해서 거의 두 끼 먹는 것 같아요. 로아요. 로아 접으세요, 형님들. 예. 저기 한 취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라고. 깔콘 한 개씩 집어먹는 거 보기 좀 그렇다. 세 개씩 알겠습니다. 집어먹는 불편하시니까 세 개씩 먹겠습니다. 체면 높아야죠. 깝치지 마세요. 배 안 불러? 배 안 불러요. 이제 1580이요. 로아 수고 지랄했더라. 얼마인지 모르겠네. 형 카드로 사가지고 형 거로 결제할 때는 금액 안 봅니다.
이제 뭐 관현 씨 갔다 오시면은 아마 미스테리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3시면은 딱 적당하네요. 미스테리하고 동심하면은 장난 아니겠네요. 호갈콩 맛있나? 예. 계속 들어가네요. 나도 좀 먹자. 깨끗하게 먹었어요. 한 봉다리 더 있어요. 병신, 병신 새끼. 아, 욕할 거야.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새끼들 욕할 거야. 120kg 아니에요. 115kg예요. 그래 그래 욕해 줘 자기야. 옆머리 몇 밀이에요? 다음 턴 하나요? 아, 옆머리 좀 많이 자라긴 했네요. 오늘 게임 방송부터 하는 거 어때요? 오빠 약발방은 안 하시나요? 약발방 오늘 걸러도 되지 않아요? 오케이. 3시 11분이면 충분하네요, 시간. 앞으로 3시간이나 남았는데. 헬로키티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늘 똥게임부터 할 거야. 미스테리 하면 뭔가 축 처져. 게임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스테리 할 거야. 근데 고수형 그 머리에 그리고 그동안 왜 하는 거야? 게임 방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 왔어요. 그들에게 저는 좀 실수를 했어요. 5일 넘게 게임 방송을 미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게임 방송부터 할 거예요. 예. 네. 이게 지드래곤 말투예요? 병신 새끼. 내가 누구 말투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네. 나는 그냥 나야. 병진 새끼야. 내가 지드래곤 말투 따라 한대잖아. 그것도 웃기다. 아, 지드래곤 영상 보면서 말투 연구했다는 거 아니야? 모든 해주세요. 다 좋아요. 미스테리 못 보겠네 시위브라이. 설초가 너 오늘 방송 몇 시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방송 몇 시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6시에 전라도 가야 해서. 전라도? 6시에? 그 전까지 볼 수 있겠네. 알페야, 네? 여기 꽃갈콩 먹어. 개 많이 남았다. 개 많이 남았다. 고럼 100번 양보했. 공포 게임이요? 아니 근데 니마 감사하긴 한데 꾸땅이님? 저랑 무슨 약속을 했다고 100번 양보했네 어쩌네 그딴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다 니마. 아니 게임 방송하는 거면 게임과 방송하는 거지 뭐 거기다 조건을 걸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임 하는 거지 공포 게임 뭘 100번 양보한다 그러고. 저분 이상한 분이네. 예. 네. 아니 코순이는 맞지만 코순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그러기 따지면 화살촉이 오늘 제일 할 말이 많지. 제일 많이 쌌잖아요. 맞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켜고 이제 저기 해야지. 나중에 재밌게 해줘. 좀이라도 눈부채 할 것 같아서 히히. 아 고맙다 살초기. 나중에 재밌게. 전라도로 뭐 출장 가는 거야? 뭐 되게 또 좀 멋있는 일 하는 사람인가 보다. 회사 다니니? 6시에 출장을 간다고? 전라도로? 출장 가는 인생 부럽다 부러워. 나도 출장 좀 가보고 싶다. 아 또 알라하는 코트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가게 한다고 했는데 뭔 출장이야 키우키우. 아 전라도에서 가게를 한다고?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내가 알아먹기 쉽게 6시에 전라도 간다 네가 그 네가 말 그렇게 했잖아. 요즘 여성 전용도 만나보네. 형 서울 가보고 싶어요. 서울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서울 젊은 세대한테는 솔직히 롯데월드 원툴 아니에요? 서울? 서울 한강 롯데월드 남산 끝? 그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살인적인 교통. 1호선 투어하세요. 맞아요. 지옥 경험. 지옥 투어. 인천은 월미도 원툴 확실합니다. 맞아요. 인천도 볼 거 뒤지게 없어요. 뭐 저 월미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짜장면 짬뽕 뒤지게 파는 곳. 가봤어요. 별거 없어요. 비싸기나 비싸지 뭐. 맛이 특별하지도 않고. 부산은 해운대 원툴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가 좋아요. 차이나타운은 공갈빵이 맛있지. 공갈빵이 뭐예요? 차이나타운 흰색 짜장인가 흰색 짬뽕 처먹으러 갔는데 짜장 한 그릇이 13,000원 기운. 그래 비싸. 짜장면이 프리미엄화 돼서는 안 되지. 짜장면은 짜장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짜장면 막 3,900원짜리 짜장면집 그런 데 가면은 와 가성비 지린다 와 다음에 꼭 가야지 해놓고 안 가요. 왠지 그런 집 가기가 싫어. 너무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집 특.
꼭 가야지 해놓고 안 감.